자,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무려 코로나발 부채가 15조, 네. 글로벌하게죠? 15조 달러. 네. 이러다가 이거 그것도 9월까지예요. 연말까지 하면 네. 20조 달러. 야, 이게 그래서 네. 세계 금융협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뭐 네. 금융회사들 다 뭐 한 70여 개국에 450여 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들어서 9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15조 달러의 부채가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15조 달러 그러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15조 1조 달러면 우리 1조 천, 달러면 1000조죠. 1100조. 그러면 되니까. 이제 10조 달러면 1경. 네. 네, 1경인데 15조니까 한 10 어디가 1조 한 1경 한 6500억 네.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제 리디노미네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그 경 아, 이렇게 넘어가면요. 네. 미국 사람 99%가 그 경이라는 단어를 모른대요, 영어로. 아. 네. 그래서 이 통계하는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9월까지 15조 달러가 늘어가지고요. 네. 글로벌 연말 누적 부채가 277조 달러에 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절대 금액이 뭐 이렇게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 말에 보면 전 세계 GDP, 그러니까 전 세계의 생산을 다, 국내 총생산을 다 합친 거에 부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2019년도 말에 320%였거든요. 아, 전 세계 부를 다 합치고. 그렇죠. 전 세계 부채를 다 합쳐봤더니. 네. 우리나라 이제 국내 총생산 대비 뭐 네. 부채 비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세계 국내 총생산을 국가별로 다 합산한 거에 부채가 몇 배냐 이걸 네. 계산해보니까 작년 말에 320% 그러니까 3.2배 정도가 됐었는데 네. 올해 말에는 이게 얼마냐? 365% 그러니까 45% 급증을 하는 거네. 네, 포인트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뭐 아시겠지만 정부 기업 할 거 없이 일단 다 부채 땡겼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한테 뭐 긴급 지원 자금도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지난 3월 달, 4월 달에 네 차례 걸쳐서 2조 8천억 달러에 달한 경기 부양 예산을 책정을 했고 네. 대부분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 걷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규로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 국채 발행해서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업체들도 네. 하물며 자금 여력이 괜찮은 기업체들도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유동성 이거 좀 일단 확보해야 됐다. 그래서 네. 회사채라든지 또 금융권에서 조달을 많이 해놨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 관계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자금 사정이 괜찮은 기업들은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냥 확보를 했고 미국은 뭐 어차피 달러 찍어서 발행할 수 있는 나라고 기축통화국가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신흥국들. 신흥국이죠. 신흥국. 아. 신흥국에다가 자금 사정이 안 좋을 만한 회사들. 지금 우리 어제 그제 제일 화제가 된 회사 뭐예요?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에? 예.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시아나잖아. 아시아나. 아시아나. 네. 아시아나 왜 문제예요? 부채 비율 3.9%. 뭐 그렇죠. 네. 부채 비율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뭐 2천 몇백 포인트라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억지로 어디다 팔아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내년에 이제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흥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올 들어서만 26%포인트 급증해서 250%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신흥국 안에서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 뭐 중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만약 그런 나라들 빼면은 예? 이게 급증을 할 건데 문제는 내년 말까지 얼만큼 갚아야 되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만 7조 달러고요. 이 중에 15%가 달러 표시 채권이라 가지고 찍어서 갚을 수가 없는 돈이라는 거죠. 빚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신흥국 정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갑자기 치솟아서 코로나 재확산을 이렇게 감안했을 때 부채 줄이기에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벌써 채무 불행, 예, BGR이라고 하죠. 배째라 예? 예, 이렇게 하는 그 국가들이 네. 예, 속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잠비아 뭐 이런 6개 나라가 더 이상 빚 못 갚는다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우리 금융시장 혹은 글로벌 경제의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디폴트예요? 빚, 부채 네, 이런 거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 너무 이 빚의 하중이 커져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제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물이 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야, 됐어. 지금 다 구해야지. 어떡하냐. 그 빚이라도 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백신도 나오고 해서 이 물이 쭉 한번 빠져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제대로 옷을 갖춰 입었는지에 대해서 판별하기 시작했고 하고 그 기준이 모자라는 나라들, 모자라는 기업들, 모자라는 가게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P모건 같은 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빚이 지금 같은 속도로 늘어나면 신흥국이 더 큰 침체를 맞을 수 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빚이 예, 일시적으로는 각성제 효과를 하거든요. 네. 빚을 내가지고 일단 먹자. 아, 일단 지금 뭘 하자. 이렇게 하는 기간이 지나면 이제 상환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으로 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활동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 은행도 쏟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선진국은 괜찮냐? 선진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현재 432%인데 이게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사실은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 올해 들어서만 50%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진국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부채의 절반이 미국이 지고 있는데 미국이 작년 말에 71조 달러였던 미국 채무가 올해 네? 80조 달러로 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고도 함께 와 있거든요. 어쨌든 유동성으로 인한 경기의 부스팅 효과 그리고 그 경기를 선행하는 금융시장의 상승세 이런 것들이 사실 올해 하반기 전 세계 글로벌 경제와 주식의 어떻게 보면 관계 설정이었다면 과연 내년에는 계속 이런 그 단기적인 네. 하모니가 계속 유지될 거냐 그죠? 문제는 금리가 어느 정도 뛸 거냐 이거예요. 금리가 이상 이렇게 폭증한 부채 안에서 부채 하에서 금리가 이상 변동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잠복해 있을 수가 있는데 금리가 떴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주식을 고르실 때 가장 크게 우리가 봐야 될 건 재무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기업이 올해는 뭐 그 워낙 유동성이 급격히 풀리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쪽 유동성 파티 구간이었다면 그게 정체 내지는 조금 축소되는 국면이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회사들에게 과연 시장은 어떤 가혹한 시련을 줄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좀 염려를 좀 해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채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아주 지금 심각하다는 급하게 늘고 있다는 소식 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썩 좋진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이 74만 건 한 달여 만에 다시 올라가는 증가세로 좀 네. 돌아섰다고요. 전주 대비 3만 1천 건이 늘어서 74만 2천 건. 이게 새롭게 실업자가 됐으니까 나 수당 주세요라고 네네네. 신청한 미국 사람들의 숫자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 이후에 계속 조금씩 줄다가 5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겁니다. 예상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에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바라든지 뭐 이런 데들 아마 문을 닫아야 되는 주별로 좀 다릅니다만 그런 업장이 많아졌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5주 만에 처음 증가를 했는데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 예측치보다도 조금 더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미국의 언론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뉴스들을 이제 계속 냈는데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바이러스 급증이 미 경제 회복을 계속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급증과 일부 영업 제한 제가 말씀드렸죠. 영업 제한 조치 속에서
노동시장의 회복이 느려지고 있는 것, 그런 강력한 신호다.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뭐 16만 명, 17만 명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리테일 비즈니스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26일이 이제 뭐냐면 땡스기빙이거든요. 아. 네, 땡스기빙 전 금요일. 아. 그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딱 일주일 남았네요. 예. 네, 바로예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네, 미국 의회도 지금 휴가예요. 네. 미국 국회의원들 참도 보면 속없어. 지금이 언뜻 된데. 네. 미국 국회의원 제가 세비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네. 거기도 꽤 받더라고. 2억 원 정도 받더라고. 2억이요? 2억. GDP 대비하면 아니 GDP 나가 아니라 1인당 뭐 소득 대비하면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어.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이 받죠. GDP 대비하면. 네. 근데 어쨌든 미국도 이제 휴가 시즌인데 과연 이 26일 전후에 미국의 땡스기빙은 우리로 치면 추석 같은 날이거든요. 네. 이제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의 땡스기빙 풍경은 이거예요. 저 멀리 이제 일하러 갔던 아들 뭐 이렇게 돌아와서 뭐 아들 혹은 뭐 이렇게 친척들 그 조카들이나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터키를 굽죠. 이만한 거. 네. 네. 그 터키에 여러 가지 토핑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구워야 돼. 토피 이걸 막 네 네 시간 굽는단 말이야. 네네네. 살살 구워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이제 둘러 앉아서 주로 NFL을 많이 봐요. 미식축구. 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제 저녁도 먹고 그리고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쇼핑. 네. 가전제품 뭐 베스트바이 가가지고 막 사고 막 그런 거 하지. 그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그 이게 완벽하게 통제가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미국 사람들 중에 아 마스크 필요 없고 난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사람이 상당히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날씨는 추워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또 쇼핑 시즌 땡스기빙 지난 다음에 확진자가 만약에 급증을 해버리면은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같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실업자의 친구 청구권 수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건데 어쨌든 미국 신규 실업수당 74만 건은 미국 경제 회복의 어떤 바로미터로서의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죠. 결국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조 달러 정도를 아마 푸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제 미국 네. 실업 수당 뭐 이렇게 늘고 경기 회복이 느려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받을 때가 어디예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얘기했는데 네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가 뭐 정권 인수도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진짜 재앙이 올 거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예. 네. 그거를 상원에서 땅땅땅 지금 하원에서 통과가 돼 있는 상황에서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네. 사실 대선 전에 2조 달러 우리 돈은 2,20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이 상원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제 이제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죠. 민주당은 이제 하원에서는 여당이지만 네. 하원에서는 다수당이지만 상원에서 소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뭐라 했냐. 지난 밤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협상 자리에 앉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람들이 드디어 앉아서 우리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돌파구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일 휴회를 했거든요. 미국 의회가 네. 땡스기빙 그 휴가로. 그래서 어쨌든 땡스기빙이 지나면 땡스기빙이 지나고 이제 다시 개원을 하면은 이 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일단 앉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2조 2천억 달러의 가장 큰 관건은 선거 전에 공화당에서 이 주정부에 내리는 돈을 이거 줄이든지 없애야 된다. 막 이걸 이제 걸고 넘어졌던 건데 이제 선거가 끝났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대선에 이거를 이 카드를 좀 활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사실 이거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치 맥코넬이 굉장히 지금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불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그널을 보낼 건지, 왜냐하면 상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척 슈머와 미치 맥코넬이 어쨌든 테이블 앞에 앉았단 말이에요. 예산안을 가지고 앉지만은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정권 인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날 다가오는데 이런 얘기 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어떤 모양새로 하는지도 사실은 상원의 원내 대표들끼리 앉는 테이블에서 제가부터 물밑에서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어쨌든 제 생각 같아서 땡스기빙이 뭐고 그냥 빨리 여의도란다. 저 워싱턴에 모여서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경제를 위해서 어쨌든 미국은 또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땡스기빙 이후에 미국 여야의 공화민주의 상원 원내대표들끼리의 회합이 이제 기대가 된다, 주목이 된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뉴스 3 이렇게 세 가지 뉴스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빨리 또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삼성 선물 전승지 책임연구원 만나러 가겠습니다.